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은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또 생겼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사면할 때가 아니다. 이래 말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올 초에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누가 뭐 사면해달라 했습니까? 무슨 뭐 사면해달라고 빌었습니까? 사과를 했습니까? 뭐 사과를 또 하면은 해준다?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얘기를 펌프질을 해놓고 말이죠. 분명히 지금 사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한 사면에 대해서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확실히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선을 긋고 안 긋고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업보는 대통령이 나중에 지게 됩니다. 왜? 왜 지게 될까요? 글쎄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 업보 책임은 대통령이었으니까 말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성 대통령이고, 또 여성이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간을 잡아두는 감옥에 차디찬 감방에 그렇게 넣어놓는, 처박아 놓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 두 분이나, 응? 문 대통령은 어저께 그런 얘기도 했죠.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을 대전제로 내세웠는데 국민 공감대를 누가 만들어? 이렇게 에? 국민에게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게 사면입니까? 국민 여론조사로 사면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그건 통치권의 행사입니다. 에?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국민 공감이라든가, 차라리 국민하고 대통령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세요. 어저께 기자회견 보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들만 했습니다. 뭐냐? 뭐 아기를 갖다가 무슨 뭐, 입양아를 갖다가 무슨 뭐, 바꾼다니, 교환한다니, 그들이 뭐 물건입니까? 무슨 애완, 무슨 동물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걸 이렇게 교환해요? 어저께 하는 그 기자회견은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기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적국에게 말이지. 적국에게 연합훈련하는 것을, 한미연합훈련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고를 하지 않나. 이거 완전히 적과 동침하자는 얘기하고 이게 뭐 진배가 있습니까? 아니, 군사훈련하는 것까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군사훈련하고 있습니까? 중국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침략에 대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그 가해자들, 무지막지한 가해자들하고 뭐 타협을, 뭐 협의를 할수 있다고요? 사면은 국민 통합하고 국격의 차원에서 또 불행한 한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면을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게 사면권이지 무슨 뭐 지지층한테 뭐 투표해서 뭐 알아볼 겁니까 뭐로 사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태까지 사면한 사람들 다 국민이 동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4월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내년 3월에 대선 득실 차원을 뛰어넘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미뤘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자신이 당대표 때
예? 만드는 그 당헌을 갖다가, 예? 소속 단체장들 서울, 부산이 예? 성추행 사건에 따라서 보궐선거의 무공천 원칙이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공천키로 한데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고 헌법을 또 빗대서 얘기했습니까? 참, 빗댄 논리치고 대단히 궁색한 논리입니다. 해당 규정은 문 대통령이 2015년에 당대표 시절에 정치혁신의 일환이라면서 큰일 했다면서 만든 것입니다. 여당의 정략적인 결정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지는 못하나마 어떻게 그걸 합리화시킵니까? 또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왜 그렇게 반쯤 죽여놓고 죽여놓을 정도입니까? 인격, 모해, 음해, 에? 추미애를 시켜가지고 이제 추미애하는 거 보십시오, 저. 그걸 왜 제어 통제를 안 했습니까? 추미애한 짓을 모릅니까? 추미애가 한게 그게 정당성이라든가 정의성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전부 음해와 모해로 가득 찬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총장을 법을 어겨가면서 위법하면서 검찰청법을 쓰레기통에 버려가면서 못된 짓을 했던 걸 보고 방관하고 또 나중에 2개월 정직이라는 것, 그 부당한 그 소위 징계위원회 정직이란 것까지 사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뭐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거 왜 모릅니까? 그리고 감사원의 원정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레임덕 차단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긴 했지만 두 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끊임없는 흔들기에 대한 비판과 자제 당부를 하지 않는 점. 바로 그 유감 아닙니까? 그러면 두 기관장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라. 응? 민주당도 조심하고. 그런 경고를 했어야죠. 여권이 끊임없이 흔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수 없도록 자제를 당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자기 편에게는 얘기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할 말만 하고, 이렇게 되셔야 안 되겠죠. 문 대통령은 불통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 많이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게 더말안 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잘알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입양 아동 학대 문제를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입양 아들이 인권의 최상의 똑같은 인권의 그 꼭지점에 같이 있다는 걸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인격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입양을 바꾼다든지 바꿔치기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동을 바꿔치기 한다든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한다는 그 말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국민들입니다. 또 북한이 올해 핵무력 증강을 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여전히 일반 상식하고 동떨어진 그런 정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속으로 얼마나 끙끙끙끙 앓고 있겠습니까?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보다도 지지층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직을 이제 끝나고 나갈 때그 지지층이 대통령을 지지해 주려고 믿습니까? 또 다른 대통령을 지지할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어저께를 통해서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 가장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소위 말하는 대깨문이나 친문이나 하는 그런 지지층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